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들깨가 노랗게 물들었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들깨 아줌마가 들깨밭에 나온 이유. 자, 벌써요, 이렇게 들깨잎이요, 노랗게 물드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면요, 곧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이 들깨를 수확하는 시기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이제 꽃투리가 달리게 됩니다. 이 꽃투리가 달리고 나서 대략 한 달 후쯤에는 이제 들깨 베는 시기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제일 많이 이걸 보고서 들깨 수확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들깨잎이 노랗게 물들 때 그 상태를 보고요, 들깨를 베는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대략 보통 이 들깨 같은 경우는 일장 조건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작물 중에 하나라서 9월 말부터요, 10월 초쯤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들깨를 늦게 심으셨어도요,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들깨 베는 일을 다 마치시는데요. 들깨잎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노랗노랗 물들었습니다. 이 들깨잎이 그러면 얼마큼 물이 들었을 때 베야 되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한 70에서 80% 들깨잎이 노랗게 물드는 시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들깨를 베시면 되고요. 날짜는 보통 10월 초쯤 이렇게 항상 저는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한 지역에 따라 들깨 베는 시기는 그래도 며칠 차이로 차이가 있으니까 들깨잎에 노랗게 물드는 상황 확인하시고 베시면 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요것 또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꽃투리가요, 자, 여보 들어와 들어와. 자, 꽃투리가 보면요, 잘 지금은 얘는 아직 이파리가 요란빛보다는 초록빛이 좀 더 있어요. 그런 꽃투리를 보게 되면요, 이 꽃투리의 안이요, 색깔이 잘 연근 들깨는요, 색깔이 시큼시큼해집니다. 이렇게 깨 안에 연근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시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시방을 열어보게 되면 한 화방 안에요, 여기 안을 자세히 보면 딱 들깨가요, 네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잘 연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가 화방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 봤을 때, 시큼시큼한 깨가 전반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시큼시큼한 깨가 연글었을 때 수확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 깨가 연글지 않았을 때 수확을 하시면요, 얘가 베고 나서도 깨가 여물긴 하는데요, 이 잘 연글었을 때 수확을 해야 이게 기름을 짰을 때 기름 함량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도 있고. 맛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그 시기를 늦게 베버리면 문제는 이렇게 벨 때요, 깨가 또 우수수수 땅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요. 올해는 뭐 태풍이 요리조리 잘 비켜나가지고 들깨가 안 쓰러지고 아주 꼿꼿하게 잘 써 있습니다. 요럴 때는요, 들깨를 베실 때는 낫으로 베셔도 되고요. 뭐 수량이 많거나 그러시면 예초기로 사실 비셔도 돼요. 이거는 자기 편한 방법으로 베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만간 들깨를 베는 시기니까요, 내 들깨잎이 얼만큼 노랗게 물들어 있나, 그리고 깨 꽃투리의 색깔이 시큼시큼 변하고 잘 연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들깨를 베시면 되시고요. 자, 들깨를 한번 베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깨를 베실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조금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요 들깨 같은 경우는 다른 들깨보다는 조금 많이 익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깨를 두 개씩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들깨는 아직 조금 안 연글었어. 그래서 냅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잘 연근 거, 빨리 익은 것부터 베려고 하고요. 자, 베실 때는 이게 저는 지금 하나를 잡고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잡고요. 자, 이렇게 몸에 기대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밑둥을, 너무 밑둥하시면 나중에 옮기고 하실 때 불편하시니까 여기 조금 깨가 열려있는 그 시점에서 사선으로,
이거를 일직선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하시는데요. 이 낫이 내 몸에 가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떨어져서 조심히 하시고, 자, 들깨를 약간 꺾으면서요. 이거를 싹 이렇게 베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요 들깨를 베셨으면, 자, 들깨를 베실 때도요, 시간대가 좀 중요해요. 햇빛이 쨍쨍쨍 있을 때는요, 이 화방을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요, 깨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이른 아침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깨가 좀 덜, 손실이 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베셨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말리는 건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건조를 하실 때는, 뭐, 다 실내로 옮기시면 좋지만, 상황이 들깨 같은 경우는 실내로 옮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요, 밭에다 그냥 널어놓고 말리시는데, 약간 땅에서 경사가 있는 곳이, 경사가 높은 곳에 이 꼬투리가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으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위가 조금 땅이 더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널어 놓으시면 되는데, 널어 놓으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쌓아서 널어 놓으시면요, 들깨가 잘 말리지 않습니다. 들깨가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뭐 날씨가 좋으면서 5일만 해도 마르고요. 이 날씨에 따라서 들깨 마르는 속도가 다르는데요. 마르게 되면 아주 이 줄기까지도 갈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짝바짝 마르는 시점에 이제 들깨를 그때 터시면 되시고,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조만간 들깨를 베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밭 둘러보셔서 들깨를 언제 베야 할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다치지 않고 잘 들깨 베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들깨 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